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열쇠를 하나 얻어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 걸렸더니 발판이 아래에 있네. 그냥 점프하죠 뭐. 일단 요 위쪽 던전 입구로 가려는데 발판이 없기 때문에 수위를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옆에는 이렇게 떨어졌고요. 스위치를 안 때리니 너무 많이 움직이죠 지금. 화살을 쓰도록 하겠죠. 똑같아요 어차피. 미세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폭탄을 여기다 놓고 여기로 와서 타도 상관없겠죠. 일단 밖으로 나와서 제다의 자장가를 불러서 수위를 3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끝까지 올라갔더니 잠겨 있던 거. 미리 제거하고요. 점프. 화면이 좀 가리는데 대충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면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속도가 더 나네요. 옆으로 돌려서 시어업도 하고 쐈으면 더 걸렸을 텐데. 여기 이것들 미리 제거할게요. 뭐야 이럴 땐 살짝 움직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도돌이표입니다. 미치겠네 진짜. 앞에 녀석부터 잡죠 그냥. 너도 안 맞니? 화살이 14개 남았고요. 네, 귀찮아졌습니다. 일단 요 앞에 스위치를 때리면 앞에 멍멍이 사람들이 올라가네요.
왔고요. 일단 구워줬었는데 여기 앞에 멍멍이상 뒤로 여기 흑차 쏘고 넘어가서 여기를 넘어가려고 먼저 끄고 왔어요. 안 그러면 못 넘어갑니다. 각도도 안 맞고. 이걸로 때려주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스위치도 켜고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끄고 여기 멍멍이 상 위로 올라갈게요. 이게 발판이 돼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반겨주시는지. 이 녀석은 뭐 화살로 잡아주고요. 위쪽에 하나 있다. 뭐야? 넘어왔습니다. 요 항아리 요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정 안 주시네요. 문이 잠기는 걸 보니 여기 중간 보스 느낌인데 여기 뭔가 나무가 있네요. 리자드맨, 그러니까 도마뱀 같이 생긴 애가 나올 것 같은데, 뭐 하나 서 있네. 오, 링크. 오, 뭐야. 나 자신을 때리면 때리지 마. 뒤로 돌아오니까 얍삽한 녀석. 발지르기. 죽어라 죽어라.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칼이 아니라 얘를 썼던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맞죠? 칼이 없어서 칼을 못 휘두르고. 아까 보면은 칼 휘두르는 타이밍에 같이 휘두르는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 방패가 없기 때문에 때리는 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 잘 피해가지고 때려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끝났네요. 보물상자 안 나오나요? 없네. 방이 뭐 텅텅 비어서 있는 게 없네요. 일단 나가죠. 오, 보물상자를 열었고요. 이제 롱샷이 있을 것 같아요. 롱훅샷. 일단 망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집어넣고
롱목샤가 폭탄으로 할까? 화살로 하죠. 시간에 저기 돌이 요 노래 부르면 사라지겠죠? 과거에는 이 돌이 없었던가? 뭐야?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데. 일단 알 수가 없으니 맵을 좀 보죠. 지금 1층이었나 2층이었나 지도가 분리된 곳이 있었는데 여기네요. 여기 끝에 가면 저 못 가던 구역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빠져보죠. 소용돌이 또 있나? 물이 지금 격하게 흐르고 있는데 야야야야야 너 왜 거기 들어가? 이런 지금 하트 반칸 주는 건가요? 제대로 안 봐가지고. 자 여기 물살이 빠르고 저기 뻑사마자 아까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소용돌이 전혀 영향을 안 받는 헤비 부츠를 신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 어디로 가니? 못 올라가니? 자 이쪽으로 섬뜩하네. 저기 일부러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게임이 민감하거나. 아무튼 여기 건너가 보도록 하죠. 야야 빠지지 마. 하트 하나 일단 보고 볼까요? 빠지거나 안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야야야야야 위험한 곳에 빠지지 말라고. 왜 계속 골로 돌아가니? 못 올라가나? 계속 미끄러지네요. 신기하게 미끄러지네. 가지마 그냥 올라가. 마 어디 갈라고. 추진력을 좀 받아봐 이 자식아. 일단 구해보자. 어디? 야야야야 어디야? 올라가 그냥. 올라이 링크. 악의 그런 경에 빠진 것도 아니고 깨어나오지 못하네요. 일단 이쪽으로 갈 수 있나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못 올라가나 봐요. 제자리 고르는데 또 중간에 화면이 가리니까 어디로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도 있고. 일단 다시 나가볼까요?
저긴 왜 올라가기만 하면 미끄러지는지 당최 알 수가 없네. 아이고 이런, 결국 빠졌습니다. 못 올라왔다고? 미끄럽긴 한가 봐요. 다음 이쪽에 또 하트가 하나 있었으니까 살짝 가서 먹고, 또 일단 먹었고요. 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좀 올라가 주라. 여기 가파라서 안 되는 거. 살짝 꺾어서 올라왔고요. 여기가 문제인데 혹시 쏠 위치 있나요? 저기 있긴 있네요. 여기 가려다 보니까 지금 대충 와서 롱옵샷이라서 다 할 것 같네요. 아까 좀 찾아볼까? 자, 여기는 앞에를 좀 보면은 일단 화살로 저기를 열어볼게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인데 신발 벗죠.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은 제이 저 정도면은 화살 쏘자마자 옥샷 같은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지. 마셔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혹샷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여기 거기네. 이동하려면은 아니지, 저렇게 좀 짧은 데는 혹샷으로 이동하려면 그 컨트롤이 중요한데 얘기도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컨트롤 참 잘 안 되죠. 롱샷이면은 뭐 이쯤 보고 쏴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스위치를 켜주고요. 왜 딴 데 보고 있니? 늦은 것 같네요.
그쵸? 이게 참 말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고요. 끝난 것 같네요. 좀 더 뒤로 갈까요? 다시 스위치 켰고요. 좀만. 에이, 안 되겠어요. 다시 켜고. 이게 요즘 게임기로 나오면, 특히 그 스위치 같은 걸로 나오면 좀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요 녀석들은 이게 맞으려나? 차라리 여기서 해볼까요?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저기 들어가다가 저기한테 죽을 뻔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중간이 없네요 지금. 진짜 타이밍 게임인데. 일단 쏘고. 조개가 나올 시간에 좀 조금 남겨놓고 올라간 다음에 조개가 나온 다음에 잡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갈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또 끝났네요. 또 저기서 어정쩡하게. 더럽게 안 맞네 진짜. 이쯤에는 저번에 어떻게 들어갔더라? 아, 이 위에서 들어갔나요? 신발 벗기가 지금 귀찮아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방금 포인트 맞았는데. 별 수 없네요. 다시 킬이 잘못 눌렀어요. 맞아 보였던 거네. 하나도 안 맞았네요. 결국 신발을 벗으려고 스타트를 눌렀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죠. 신발 다시 신었고요. 미끄러지진 않겠죠? 자, 그러면은 옆에 위치 대충 맞고 여기서 이게 또 안 맞네. 됐다. 잡아놓고 응? 뭐야? 못 나왔어? 조개들? 이건 예상 밖인데. 이런 조개 쓰레기들 같으라고. 나의 노력은 링크가 여기 못 올라가니까 또 벗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조개부터 잡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얼추 맞을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는 게 조개 잡고 끝내면은 다음에 또 잡아야 되잖아요. 아, 좀 그런데 말이 꺼내놨고요. 뭐야, 왜 취소 안 들려? 대충 이쯤에서 신으면 내려가겠죠 뭐. 떨어지진 않겠죠. 아, 됐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을 테니까 다음 조개를 뇌시로 가야겠어요. 아, 한 마리는 그냥 잡으면 되니까 괜찮네요. 자, 위쪽에 없네. 그냥 신발 벗는 거였네요. 그러면은 그냥 벗고서 날라갈 걸 그랬네. 날라서가 아니라 헤엄치는 거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왔던 곳인가요? 왔던 데에서 지금 삽질한 건가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미 보물상자를 먹은 곳에서 삽질하고 있었네요. 그것도 꽤 오래. 슬프네. 헤비 부츠 빨리 신고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지도 좀 볼 걸 그랬나요? 자, 일단 뭐 이제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안 오면 되죠. 롱샷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헤비 부츠 신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벗어야 되겠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미 스위치는 눌렀죠. 일단 중앙으로 나왔고요. 삽질한 것 때문에 일단 여기 위쪽을 좀 가보고 끝낼까 합니다. 삽질한 거 그냥 잘라버리든가 해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 곡샷으로 위로 올라오고 건너편에 너무 멀어갖고 못 갔던 곳입니다. 여긴가요? 예전에 왔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돌이 굴러다니고 귀찮은 물방개 같은 녀석들이 잔뜩 있네요. 근데 피했니? 가까이 오면은 뭐 잡아주죠. 뒤로 슬슬 빠지는 건 지면으로 유인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뭘 얻어도 얻을 테니까. 하트 3개면 나쁘지 않네요. 신발로 갈아 신고. 자, 밑에를 살짝 보면 그냥 무난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왼쪽에 길이 좀 보이는 느낌입니다. 여기 이 위쪽이 길인가? 일단은 헤비 부츠 신어보죠. 방금 벗었었나? 사람의 마음은 가이드라. 길이 없네. 페이크였나? 위로 올라갈게요. 물고기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오, 올라왔다. 두 마리가 좋네요. 일단 지금 위치를 못 찾았는데 여기가 좀 유력할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아닌 것 같고, 일단 위쪽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뭐가 있는 건가? 아니야. 일단 밑에 뭔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한 마리씩.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다 잡은 것 같으니 내려갈게요. 자, 스위치를 밟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일단 부츠 벗어보죠.
속도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물을 들고 갔더니 깨지네요. 아, 일단 스타트를 눌렀는데 여기 균열이 가 있습니다. 폭탄 세팅하고요. 어쩐지 폭탄을 왜 주나 했더니 이건가 보네. 그치, 스위치가 계속 닫히는데. 이쪽이 끝난 걸 보면 이쪽 끝에도 깨라고 있는 거겠죠. 안 그럼 밀 수가 없잖아요. 닫는 소리 났고요. 지금까지 깨고 넘어가죠. 또 땡기는 걸로, 땡기는 걸로는 저 못 떨어뜨리니까 계속 밀어줘야 돼요. 자오르고, 여기가 뒤지. 잠깐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온 곳인가요? 여기서 들어왔나? 어디서 들어온 거야? 여기서 들어왔겠죠? 그러면 요 위로. 들어갔는데 아니면 뭐 다시 돌아오면 되죠. 돌아가겠네요. 보면은 정 가운데 왼쪽 오른쪽 밟고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도전해 보자. 자, 저희 물방개들은 무시하고 넘어왔고요. 여기 아까 돌이 지나갔던 그곳이 맞는 것 같네요. 잠수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스타트를 눌렀고요. 아니야, 헤비 부츠 내려가 보자. 뭐 없나요? 여기 있다. 조개 밖에서 반겨주시네. 잡아주고요. 신발을 도파 사야 되겠습니다.
헐, 또 열쇠야? 열쇠 없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열쇠가 어디가 남았는지 한번 보죠. 지금 있는 통로에 열쇠가 있다고 나오는데 다음 방에 있나 본데요. 일단 뭐 헤비부츠 신어야 될 것 같으니까 신을게요. 다음 방이 아니라 여긴가? 아, 여기가 던전 보스키가 있는 방인가 보네요. 그러면은 2층에 가서 저기 열쇠를 먼저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헤비부츠 신는다고 해놓고 신지를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